제가 영화를 그좀 출발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10년 전으로부터 벌한 10년이 지나서 영화를 개봉하게 됐는데, 촬영할 당시에는 많은 스태프들, 더더군다나 저희 스태프들은 한국 스태프도 있었지만 일본 스태프들도 있었고, 또 현지의 태국 스태프까지 포함해서 많은 국적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언어적인 문제였고, 두 번째는 태국의 기후였습니다. 저한테는 아열대 태국 기후가 별큰 문제가 없었는데, 촬영이 이제 지속되면 될수록 저희 배우들과 스태프들이, 태국 당시가 이제 3월 달이었기 때문에 태국의 기온이 한 영상 41도, 42도 이 정도로 올라가서 찍다가 카메라가 멈추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촬영 현장의 어떤 기후 온도와의 싸움이었다고 좀 보여지고요. 물론 이제 지나놓고 그 영화 개봉한 다음에 스태프들하고 이제 만나보면 그 태국의 뜨거웠던 여름이 오히려 지금 막 그리워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줘서, 어떻게 보면 그 태국이라는 나라 갖고 있는 어떤 상징,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식도 있고 그 뜨거운 기후, 한국의 여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기후,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에 남습니다. 필리핀이 더 뜨거워요? 태국이 더 뜨거워요? 제가 필리핀은 안 가봤지만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이동성님께서는 필리핀 배우들이 한국에 와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 특이한 경험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혹시 배우들이 힘들었거나 적은 없었었는지. 그때가 11월 달이었었어요. 11월 달인데 우리 스태프들은 그냥 적당한 그, 근데 그들한테는 지금 익숙지 않은 그 날씨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손에 뭐지 이거? 따뜻한 핫팩 같은 걸 몸에 끼고, 그다음에 그 우리가 빌린 숙소가 포함된 그 세트장 비슷하게 해놓은 거와 대기실이 있었는데 거기 온돌이 다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촬영 끝나자마자 없어지면 다 온돌하고 다 이리 쓰고, 그 배우들은 좀 기다렸던 적이 생각이 나고, 11월 말쯤에 촬영이 다 끝나는 날 마지막 촬영은 눈이었었어요. 그 분들은 한 6일도 반 이상이 눈을 처음 본 거예요. 그래서 그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눈사람 만들고 뛰어놀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